짠, 준서의 셀프캠 슬리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오늘 컨텐츠는요 바로 칭찬 릴레이 캠. 네, 제가 셀프캠을 들고 이렇게 멤버들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칭찬한 멤버는 또 다음 멤버를 칭찬하고, 저는 석화 형을 칭찬하겠습니다. 일단 석화 형은요, 약간 입덕 과정을 얘기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설명해보자면은 되게 귀여운 외모, 얼굴 막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막내지만 석화 형의 그 귀여운 외모 때문에 막내로 오해받을 정도로 되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메인 보컬. 네, 확실히 목소리가 되게 전 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음이 나간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그래서 역시 메인 보컬은 메인 보컬이구나. 네, 감정 전달도 사실 노래를 잘 모를 때는 제가 모를 수도 있었는데, 되게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번 더 감동받은 거는 석화 형이 저희 유스케에서 저희끼리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 되게 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석화 형 그 목소리. 네, 그런 장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장점은 동물을 사랑한다. 네, 석화 형이 쿠키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쿠키를 굉장히 아끼고, 저희 이제 최근에 입양한 다리도 굉장히 아껴주고 있어서, 네, 애완동물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네, 그런 배려심 있는 마음, 칭찬. 장점 세 가지였습니다. 석화 형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석화 형은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석화 형의 또 TMI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은, 마라탕을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음식은, 석화 형은 막 고기 엄청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라탕만 좋아해요. 석화 형한테 한번 감동받은 적이 있던 게, 저는 이제 노래를 한창 배울 때 석화 형이 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한창 제가 자신감이 없을 때 석화 형이 그래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되게 잘한다고 계속 말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 아마 10년 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선배님처럼 노래를 엄청 잘하는 형이 되지 않을까. 석화 형, 이제 우리 막내즈, 같이 사이좋기로 유명한 막내즈인데, 우리 지금처럼 사이 안 변하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석화하고 장난치는데 편하고 이제 또 친근하니까 그런 거 알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처음 해보는데 사랑합니다. 안녕. 그럼 이제 이 편지는 석화에게 달라갑니다. 네, 전송됐고요.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